맛있게 먹는 팁이 치킨에 뿌리가 살짝 녹여지면 맛있다는데 이거 뿌리 치킨에다가?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요. 근데 방도 그 작전 걸려갖고. 안녕하십니까, 엄청 배가 고픈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청 뚱뚱한 김본 와이프입니다. 왜요? 자기 소개를 하라고 내 소개를 하지 말고. 내 소개했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매니메뉴 신메뉴를 저희 가져왔습니다. 아, 난. 이름 들을 때부터 이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것은 아니요. 뭔가 조합이 좀 거지 같긴 해요. 근데 이상하다. 냄새도 괜찮다고. 와이프 혈당부터 한번 재겠습니다. 이슬 직구의 시간에 필요가.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밥 안 먹었는지 180이에요, 지금. 밥을 먹었으니까 180입니다. 아니, 이게 오늘 촬영하는 날이라서 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밥을 먹어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일상이지요? 저한테도 개인 사정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야. 밥 먹고 180이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운동에 비해서 나 이거 할, 나 촬영할 동안 오늘 내가 많이 미운가 봐? 이게 뭐냐 이게 182 떡볶이 먹었어요. 저도 일탈이 필요했다고요. 우등생 김건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굶었나 보네.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이거를 얼굴에다 이렇게 해서 피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도 저 나왔습니다. 백사. 아, 오늘은 짜증내지 말자. 지금 모르겠으니까. 지가 뭔 짜증을 내? 젤리가 하나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뭐. 김본이가 당뇨를 알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젤리 먹고. 저 그 뒤로 젤리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진짜. 또 젤리가. 어우, 야. 한 번만. 완전 흑맛? 아니, 맛해? 먹지도 않았는데, 침 냄새네, 이거. 이게 어울린다고, 치킨이랑? 이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19개인데, 19개. 야, 뭐냐, 니네들? 20개면 20개고, 18개면 18개, 19개는 뭐냐? 니네들이라뇨. 죄송합니다. 시켜가지고, 내가 예의도 없이 말해. 180은 조용히 하지? 응. 뭐지, 이거? 멋있겠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젤리를 넣는다고? 냄새가 안 나. 아니. 자, 치킨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미안하다, 여보. 되게 오늘 운동은 힘들어갔다. 왜? 그렇게 생겼다. 나는 여기서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김본이의 굉장히 당당한 모습 보고 계신데, 여러분. 김당당. 응. 여보, 한 번만 더 난리 치면 가만 안 돼. 난리! 빡! 치킨은 맛있어요. 근데 엄청 짜고 달아요. 아, 근데 짠데? 너무 짧아. 맛있어. 엄청 맛있는데? 역대급 양념인데? 진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리보 같이 뜨뜻한 질감이 아니라 쫀득한 질감이에요. 치킨을 먹고 지금 젤리를 바로 먹었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NO!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긴 한데. 근데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어울리는 것도 아니요. 많이 없는데? 붙여서 먹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지? 행동을 비유를 하자면은 김치에다가 마요네즈 뿌려먹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걸 왜 해? 밥 먹고 과자 먹고 밥 먹고 밥이냐 과자 먹고 과자 올려먹는 그런 느낌인데? 맞아 맛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달짝지근하고 짭짤하잖아. 소스 자체가. 근데 거기에 과일향을 입혀줘가지고 막 과일로 인한 달콤함 같은 그 끝맛에 과일향을 훅 쳐줘서 좋은데 식감이 해쳐요. 근데 고기 육질을 씹는 맛을 맞아. 그래서 다 먹어갈 때쯤 한결 먹어. 응, 사실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왜 죽지? 아니, 근데 이 중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때가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얼마냐?
제가 배고파도 맛있다 느낄 수 있어요. 나도 안 고파. 맛있어? 맛 수는 있어? 맛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젤리가 어이가 없는 거야. 진짜 먹는다고 해서 잘 가? 이거 먹는다고 해서 운동 뭐 빵이 났어요. 이 젤리는 손이 안 가고 무가 손이 가네. 손이 가요 손이 가. 저리 무에 손이 가요. 많이 먹어 뚱뚱해져라. 많이 먹어 뚱뚱해져라. 이 빵한 젤리는 우리 옛날에 그 딸기맛 쭈쭈바 있잖아요. 얇은 거. 그 불량식품 맛. 딱 그 맛이에요. 이게. 나는 약간 고름 맛이야. 응. 옛날, 여러분 옛날 케이크 아세요? 옛날 케이크? 그 기름, 식용유로 만든 그 크림에 그 딸기 모양으로 올라가는 빨간색 젤리 이렇게 콧 중앙에 있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너는 안 먹니? 응, 나이 차이 나갖고. 아, 저, 나이 차이, 미안. 세 차이 나가지고. 나이 차이? 나 세 차이 맞지? 왜 세 차이가 나 다섯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 초등학교 때 정신이 대학교 때. 어? 어? 저희 장군님 있게. 맛있어? 아, 나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을 거야. 다 먹을 수 있지? 이거는 왠지 이 마요네즈하고 아,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거 고추 지금 흘렸잖아. 저 주워가지고 눈에도 잠깐만 넣어줘요. 이야, 내 눈! 아,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고추는 필요 없고? 고추는 아니 한 번씩 다 할 수 있고 간간해서 먹어야지 사랑아. 오! 여기 찍어. 소스, 이거 소스 마요네즈에 고추를 올려서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요. 우리 그 먹태 먹을 때 먹태장 그거 지금 왔을 텐데? 짜니까 그렇게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네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재밌네. 응? 더 해봐. 잘한다. 더 해. 네, 한 시간 다 지났습니다. 아, 졸린데?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죠? 배는 커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작아 보이죠? 아, 네, 작아 보이네요. 자, 인사하면 할까? 나왔죠, 백파씨? 근데 더 먹었는데 당연히 먹었겠지. 당연하죠. 아, 아파, 아파. 응? 이럴. 이제 162. 밥 먹었는데 또 떨어졌어. 또? 자,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 나왔죠? 104? 104요. 자, 그럼 저도 떨어졌겠죠? 나왔습니다. 154. 어? 뭐야? 치킨은 진리인가? 치킨에 젤리 먹고 마요네즈 먹고 마요네즈 맛있었어요. 마요네즈 늦게 올라 임마 늦게 올라라. 네, 두 시간 다 지났습니다.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뭐야? 아, 왜 이렇게 분위기가 피곤하고 뭐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살인가? 자, 이 사람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올라가지 남았겠지? 근데 나 벌써 피곤한데? 응? 졸리고 피곤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사람 144 나왔습니다. 잘 떨어졌네 그래도. 젤리는 먹었는데? 짜자잔. 그래도 절대 젤리는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젤리 먹고 당뇨 걸렸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젤리를 안 줄 거라고. 아, 진짜? 근데 그럴 순 없겠지. 애들 젤리 뺏어 먹으면 하세요. 자, 저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즘 김본이 전적이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주 배 나온 건강을. 어? 나왔습니다. 132. 뭐야? 다 내 덕이야. 아, 네. 고마워요. 네. 당신 덕이긴 하죠. 그치. 알았어. 귀여워. 건강 관리도 잘하는 우리 뚱뚱이 귀여움이. 이렇게 또 신메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근데 진짜 치킨은 치킨은 그래도 착하다. 당뇨에는. 근데 이제 마요네즈 찍어 먹고 이런 걸 봐서는 이제 고지혈이 위험하긴 한데. 한 번씩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젤리 드시지 마시고요. 젤리는 젤리는 아닙니다. 자 오늘의 교훈. 치킨은 역시 가볍고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자 항상 건강한 음식 드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총총총총총총! 맞았다고!